정리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그 저 김 선생님이 김용희 씨가 데모도 하고 이렇게 고공투쟁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답변한 적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데모하면서 단식투쟁하면서 답변을 달라 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답변을 김용희 씨한테? 없습니다. 원래 그 앞에서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 기간에는 한번 그 뭐 지나치다가 만나서 이야기한 걸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뭐 그런 적이 있었냐는 식으로 그렇게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 말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앞에서 이렇게 뭐 단식하고 이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게 보면 그 오랫동안 데모를 하고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이렇게 민원실에 뭐 넣고 하면 맞습니다. 정부의 그 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라도 답변 줘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런 답변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청와대 앞에서 그 시위를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시위나 단식 같은 것들을 했는데 그 앞에 지나가면서 김용희 동지 말은 한 번이라도 와서 본인한테 얘기라도 해, 내가 이렇게 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너무 마음이 안 좋다 이렇게 인사라도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답변은 김용희 동지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연결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 민원도 넣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서로. 예. 그 부분을 지금 김용희 동지한테 직접. 전화번호 있으니까 네. 제가 나중에 따라해 볼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돼요? 네. 여기 보면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죠? 뭐를 할게 이런 죄에 침들어 보는 죄인데 이런 게 왜 이렇게 고소가 됐죠? 여기 나눠준 자료에 네네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뭐 업무방해는 이해가 가는데 예, 예.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는 뭐 구체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 안 됩니다. 네? 사실에 대해서 동료이 동기가 확실하게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따로 따로 나중에 여쭤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이 촛불 시위 할 때 보면 그 적폐청산 이런 거 많이 이야기 나오고 광화문 시위 그럴 때 보면 재벌 이렇게 부정부패 이런 데모가 그 저 그 당시 촛불 시위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시위 나온 분들이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촛불 시위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임미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저 하여튼 뭐 한국에서는 삼성은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그런 말도 있었고 기자회견에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13번이나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그 뭡니까 뇌물죄로 이렇게 유죄 받은 사람이 13번에 만나주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질문은 촛불 이후에 태어난 이 정부도 전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건가요? 질문이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거는 한국 사회운동의 특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국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촛불을 문재인 정부에 그냥 갖다 바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번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래왔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대규모 그 시민투쟁들은 전부 다 민주정권 수립 또
그분은 정권 교체, 민주적 정권 교체에 매몰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은 약간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난 2016년, 17년 촛불의 결과도 결국은 그 대선에 집중이 됐죠. 2017년 촛불이 정확히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대법원 판결 나고, 아니, 헌재 판결 나고 촛불이 끝났어야 돼요. 촛불 시위가. 근데 그 23차 뭐 몇 차까지 쫙 진행이 됐던 게 그 촛불의 성과를 대선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그 촛불의 성과를 부여하는 후보는 문재인 후보였고.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은 거의 전부 민주적 정권교체 내지는 민주정당이라고 불리는 그 한 정당을 옮긴 판인데 전부 다 소진되어 왔습니다. 프레임도 죽 써서 개준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촛불 때. 그 말이 12월부터 계속 나왔고 죽 써서 개줬습니다. 김용희 동지가 이제 뭐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용희 동지가 이 험난한 투쟁을 못 이기고 그냥 내려오게 된다면 남아있는 그의 삶이 또한 지옥이 될 거라는 건 뻔히 알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대위에서는 그분의 의지를 꺾을 힘도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같이 옆에서 많이 싸움 알리고 그리고 꼭 승리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예, 저희 공대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네. 한국의 고공농성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그 스타킹카에서 406개, 그리고 2018에서 19년 초까지 파인텍에서 426개 고공농성을 했고, 네. 올 초까지는 영남대 의료원 간호사 한 분이 227일 고공농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김용희 동지의 고공농성이 어떻게 다른지는 이미 아실 겁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단식까지 결부돼 있고. 근데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유명한 고공농성이 하나 있습니다. 2003년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주희 씨가 행했던 고공농성입니다. 85호 크레인이 올라가서 있는데 그분이 129일째 되던 날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렇게 그 고공농성이 종결이 됐습니다. 김용희 동지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 임 교수님. 네. 저 다른 나라에도 이런 고공농성을 그 노동자들이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이 김 선생님 이야기 들었을 때 김주익 씨 이 사건이 기억이 나던데 지금 또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 건이 더 있었네요. 보니까 그 한국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특히 고공 이런 타워 같은 걸 선택하게 되는 그런 배경 같은 걸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장소 많은 장소 중에. 원래 이제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회사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회사하고 노조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우에 한국 경우에 불행히도 아직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업무방해죄로 고발이 들어가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또 회사에서 고발하면 잡아가고 그리고 더 악독한 것은 손해배상 가압류를 합니다. 불법 파업해서 그 회사에 손해가 났으니 니네가 노조에서 물어내라. 그래서 노조 재산을 차업을 노조 통장 차업을 하고 뿐만 아니라 노조원들 통장을 차업을 합니다. 그래서 김주희 배다로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분신하고 그 목을 맸을 때 통장에는 아마 뭐 몇만 원 수준? 10만 원도 안 되는 돈밖에
없었다고 유서에도 썼습니다. 그분들이. 예.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회사와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국민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그 언론에 조금이라도 노출되기 위해서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식을 해도 땅에서 하면 안 봐주니까 하늘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예, 그 한국에서 극단적인 투쟁이 많은 이유는 법대로 안 되니까. 한국 정부가,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법대로 안 해주니까. 어제 그 지금 이런 한국 상황을 표현하는 굉장히 훌륭한 칼럼 하나가 온라인뉴스에 실렸습니다. 제목이 뭐냐. 이러려면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파내라. 그 프랑스에 있는 공수정 작가가 쓴 칼럼의 제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유경 씨가 그 공에 올라가 있으면서 그런 말을 가끔씩 하세요. 땅에 있을 때보다 여기 공에 있는 게 더 행복하다. 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봐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고 또 경찰에 의해서 탄압을 당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위에서 뭐 그 마이크로 그 스피커로다가 구호를 외치고 또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거기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출퇴근 투쟁과 점심 투쟁을 하고 계세요. 하루에 뭐 한 대여섯 시간 그 이상을 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 못하고 마음대로 시위를 하고 투쟁을 할 수가 있다. 거기에서만 고공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노동자의 한국 노동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에 잡아갈 수 없고 지상에서도 단식을 여러 번 하셨는데 하다가 단식 중단하고 경찰한테 잡혀가고 구속되고 계속 그런 삼성에서 고발당하고 구속되고 아래에서 투쟁을 하다가 그런 경험들이 계속 있었고요.